Times. SG의 레스폴이라고 써 있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IT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예전에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실제로 목격하게 되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데, 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도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레스폴이라고 써있는 SG입니다. 자,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예전에 이제 뭐 SG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가끔씩 얘기할 때 이게 기억에 남아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SG는 원래 SG로 따로 출시된 게 아니고 그해의 레스폴 스탠다드였습니다. 이게 원래 레스폴이 처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스폴 형태로 출시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스펙업이 되면서 58 모델이 정말 큰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그렇죠. 네. 58에 큰 성공을 거두고 테드 맥카티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하나 성공을 했으니까 메뉴를 더 만든 거예요. 메뉴를 더 만든 게 이제 그 58년 레스폴 주니어랑 59년 레스폴 스페셜에 더블 컷어웨이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더블 컷어웨이를 적용해서 그 레스폴의 메뉴를 좀 더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61년도에 새롭게 개량을 해서 바디도 더 얇게 만들고 더 날도 더 세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레스폴을 계승해서 개량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61년도에 이 모델로 기존의 레스폴을 대체하는 멍청한 짓을 저지릅니다. 왜 대체를 해? 그러니까 같이 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왜 대체를 하냐고. 깁슨이 하여튼 그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급진적인 정책 때문에 성공한 모델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진짜로 효자 종목들을 갖다가 버리고 다시 나중에 그 지대한 원성을 견디다 못해 다시 가져온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깁슨에서 이런 그 라인업 경영에 대한 뻘짓만 좀 덜했어도 정말 훨씬 더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전문 경영인이 와서 라인업 재정비한 게 깁슨에 있어서는 정말 큰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전에는 라인업이 정말 아니 왜 또 맨날 이랬었는데 이제는 잘했다 이런 느낌이니까. 네,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팬더 라인업 보면 다 알잖아요. 네. 아 요건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는데 깁슨 라인업은 몰랐어요? 깁슨은 자기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 꼭 유저들을 볼모로 잡고 이상한 짓을 하죠. 이게 뭐야? 안 줘. 원래 좋은 거를 안 주고 야 이거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상한데? 아니 원래 잘 나가던 메뉴는 남겨놓고 다른 메뉴를 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1961년도에 새롭게 낸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엔도스먼트 계약에 레스폴이랑 아직 체결이 되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여기 레스폴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깁슨에서 레스폴이라고 찍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스폴의 위상이 처음 레스폴 기타를 만들 때와 좀 달리 많이 좀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스폴이라는 걸 로고에다가 박는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거죠. 맞아. 처음에야 레스폴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레스폴이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위상도 꽤 있을 때니까 깁슨도 거기에 수혜를 받았으나, 이제는 깁슨의 이 기타 레스폴이 사람보다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61년도에 굳이 레스폴이라는 로고를 달아야 하느냐를 생각을 할 때 깁슨에서 메리트가 없었는데 왜 달았냐? 엔도스먼트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63년도까지 그냥 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엔도스먼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를 제거해요. 레스폴을 제거하면서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얘 뭐라 그러지? 솔리드 기타니까 SG라고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도 약간 성의 없게 지었어요. 약간 뭐 거의 바둑이 수준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 할로우가 아니니까 SG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할로 기타 아니니까 그냥 솔리드 기타 SG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SG가 출시되고 당연히 사실 인기는 끌긴 끌었지만 SG가 인기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사람들이 기존의 레스폴을 내놔라 라는 얘기들을 이제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있는 그 기어들을 결국에는 다시 만들어야지 뭐 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험버커 기타로 재출시가 되기 전에 그 피구공용으로 파놓은 기타에 아니 험버커를 내놓으라고 피구공을 다시 내놨더니 아니 험버커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놨으니까 험버커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맞는 험버커를 넣은 게 미니 험버커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레스폴 디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온갖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우연에 우연이 겹쳐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악재였는데 그게 지금은 전설의 명기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매겨 살린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한쪽 회사는 이름을 성의 없이 짓고 한쪽 회사는 이름을 못 짓고
더럽게 못 들어요. 그렇습니다. 한쪽 회사는 라인업을 너무 안 바꾸고 예. 한쪽 회사는 라인업을 뿌리째 갈아엎고 아주 그냥 아 굉장해요. 네. 뭐 레스폴이라고 이름은 남아있는데 기타가 전혀 다른 기타야. 이게 뭐야? 진짜 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네, 하여튼 참 재밌어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의 네. 브랜드 히스토리만 들어가도 참 재밌죠. 네. 잘 보시면 이 비대칭인 거 아시죠? 네네, 비대칭입니다. 네, 이거 커요? 대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이거 겁니다. 이 1961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1961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라고 네. 찾으셔야 나옵니다. 네, 레스폴 오리지널, 네. 레스폴 오리지널 스탠다드 이렇게 치시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스타파 테일피스하고 그 튜너매틱이 있는 그 스펙도 있고요. 픽업 3개짜리 스펙도 있고 사이드웨이 아, 비브롤러가 뭐 달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스펙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이드웨이 비브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특수 스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악재죠. 악재. 리이슈지만 예. 스타파 테일피스 예. 버전으로 지금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 공연에서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노래. 엔딩할 예. 때. 예. 앵콜 나오면 환장하는 거. 앵콜 나오면은 부랴부랴 이제 다시 튜닝을 해야 하는. 네. 좋아요. 네. 자, 깁슨 커스텀샷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리슈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스탑바 테일피스가 기본 스펙이 아니었기 아니. 때문에 네. 모델명에 스탑바라고 아예 명명을 해놓은 거죠. 여기 그 기본이었으면 뭐 사이드웨이라든가 사이드웨이라든지 다른 걸 써놨겠죠. 트래피치라든지 뭐 네. 써놨겠죠. 654만 원입니다. 물론 비싸지만 요즘 다른 깁슨 가격들을 생각해 보면 준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비싸요. 네. 654만 원이에요. 네. Made in USA. 전작 100cm. 무게는 2.93kg. 두께는 34+2mm. 12프렛 뒤뚤레는 79mm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넥에 60년대 슬림 테이퍼 넥. 클러스 싱글 라인, 더블링 튜너, 네. 그린키 들어가 있고요.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629mm, 22 오센틱 미디엄 점보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언파티드, 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자, 이게... 재미있는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게 M2의 모더거든요. 네. 개인과 딜러가 자신의 깁슨을 완전히 맞춤 사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M2M이라는 게 그 2가 이제 그 숫자 2로 이렇게 예. 표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Made to Measure라고 해서 메이저. 주문 제작, 주문 제작, 치수에 맞게 네. 만든 주문 제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de to Measure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인으로도 그쪽에다 컨택을 하시면은 깁슨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펙들을 그대로 모아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이 가능해지는데 저희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딜러 M2M이 되겠죠. 네, 딜러 M2M. 여기다 레스포를 써주십시오 해갖고. 그렇습니다. 딜러 M2M으로 이렇게 스펙을 조합을 한 Made to Measure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서비스를 개인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스페셜한 깁슨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커스텀샷.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 SG 소리 나네요. 두껍고. 네. 그 리뷰하기 전에 저 앰프 볼륨을 한 반 눈금 정도 낮췄습니다. 워낙 우렁차갖고 기타가. 제가 진짜 SG 정말 만족스럽게 쓰다가 이 톤 때문에 바꾼 거예요. 가요를 할 수가 없어. 락 편곡만 네. 해야 돼. 뭐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그러지만 자꾸 뭐 벨톤 돈... 아르페지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못 해요. 그래. 어이. 팬더 들고 들어가면 아 그 잭 들고 뺐으니까 이런 욕을 먹고 네. 이거는 부스타 끄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 두 브랜드들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네요. 예, 마샬로 바꿔보면 더 난리 납니다 이제. 아우 지나가. 아 두꺼워. 어우 진짜 이거.
아이 참. 아이고 좋다. 듀얼리스트 팬더 앰페트. 오. 잘 된다. 내가 이게 썬더스트럭을 못 따지? 어우 좋다.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이런 거 하려고 치는 기타예요.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광만 하시고. 그 유튜브 댓글 보니까 우리가 에릭 크랩턴 시그니처 했지 않습니까? 거기 선샤인 오브 유어 러브를 제가 쳤는데 그걸 SG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리퀘스트가 있어갖고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레드락 넣고 이따 마샬로도 해보겠지만 진짜 비슷하네요. 톤 좀 줄이고 할게요. 야 좋다. 마샬 게인입니다. 베일톤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너무 무겁죠? 뭐 블랙 사바스가 뭐 하는 것 같아. 약간 발라드에 묻힌다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안 되나?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아우, 세다. 좋다. 이야. 베이는 정말 벨톤 같은 건 필요 없군요. 베이는 뭐...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 아주 멋진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레드락 사운드로 조져야지. 네, 레드락 사운드로 샤플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아. 마샬!
아유 신난다. 아유 좋다. 좋아요. 이런 거 하려고 쓰시면 됩니다. 아 그거 뭐 그러니까 계절성으로 뭐 좀 겨울인데니까 해가 짧으니까 우울증 오시는 분 있으면 이거 사시면 되겠네요. 우울증 올 때. 우울증 제거.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불로 불살라 없애드립니다. 네. 네 태워 없애드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SG를 예전에 그 스탠다드를 썼었을 때 물론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스탠다드여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고 아, 그렇죠. 한 2년 전쯤에 구매를 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네, 100만 원 중반이에요. 중반, 네. 150만 원, 160만 원. 네, 그걸 제가 신품으로 샀을 때도 140, 150 한 이 정도 주고 샀으니까 그거를 제가 28살 땐가 사서 한 2, 3년을 쓰다가 그다음에 그걸 이제 처분을 하고 앤더슨으로 가고 지금 앤더슨 그 10년째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29, 30 이럴 때 2011년, 12년 이때 제가 딱 그 대중음악 시작했을 때 네, 아기. 그 아기 때니까 그때는 연말 되면 시상식 편곡 같은 걸 엄청 에이, 많이 하거든요. 맞아. 시상식 편곡할 때 락 버전으로 이 SG를 엄청나게 진짜 요긴하게 썼었습니다. 그때 야 그거 기타 찰떡이다야. 네. 그 얘기를 그때 제일 많이 들었고 아. 그때 이제 그 시크릿의 시크릿. 뭐 사랑은 무브 이, 네 이런 곡들 그렇죠. 전부 다 락밴드 편곡을 바꾸고 그때 케이윌의 네가 그립다 이런 곡들 제가 우리 선배들 노래를 엄청 많이 그때 SG로 편곡을 해서 락 버전으로 냈었는데 그때 이제 SG가 한번 딱 쓰임을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요를 쓰기 시작했는데 야 그 기타 클린톤 그 못 쓰겠는데 바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전격 교체. 그 쓰임이 정말 명확하다라는 아, 거죠. 너무 명확하죠. 제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연말 시상식에 락 편곡에 저의 가장 천군만마와도 같았던 그런 기타 SG.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한 좀 로열티가 있어요. 아, 제가 그렇죠. SG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G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에스프레소 샷 3개. 에스프레소 샷 3개. 알겠습니다. 저는 SG 이렇게 드릴게요. 세고 강하다. SG 네. 세고 강하다. 정말 오. 그쪽에 있어서는 뭐 거의 최고가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무슨 앵간한 뭐 그 메탈 전용 기타라고 샤벨스에서 나온 것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거기는 조금 날카롭잖아요. 날카롭대. 여긴 둥기잖아요. 예, 그냥 망치예요 망치. 그렇죠. 오한마 같은 네, 오한마 느낌이죠. 오한마 오한마죠. 오한마 네. 그렇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가성비 11. 레저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평균 점수는 77.5입니다 짜잔. 그래도 뭐 제가 썼던 기타라고 제가 선생님보다 1점이 네, 더 높습니다. 그래. SG 오늘 처음으로 레스폴이 실제로 박혀있는 SG 아,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정말로 레스폴 스탠다드였던 SG 오늘 77.5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된 아주 멋진 모델. 저것도 커스텀샵 커스텀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커스텀이 많아? 커스텀샵의 커스텀 네. 707만원 707 가지고 돌아오도록 커스텀샵의 커스텀 치고는 싸네요 저거. 그쵸 네. 싼 커스텀 치고는 네, 네. 싼 커스텀 치고는 싼다 네, 좋습니다. 707만원 네 다음 시간에도 깁슨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